네, 새해부터 수도 요금과 전기료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 요금까지 올라 서민 경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설치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충전 요금을 인상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현재 1kW당 292원인 요금이 320원으로 오릅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폐지와 전기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비롯해 소비자가 체감하기 쉬운 공공요금들이 새해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제주도 내 상수도 요금은 5%, 하수도는 20% 각각 인상돼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릅니다. 농업용과 상업용 등 분야별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이번 요금 인상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희는 직업 이 가게 특별상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업계 인상 요구가 있는 택시 요금은 내년 1월 요금 조정안이 마련돼 검토에 들어갑니다. 지방 공공요금 중 하나인 쓰레기 봉투료는 지난 2017년부터 20리터 기준 70원으로 동결되고 있어 내년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가격도 현재 37%인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 25%로 줄어 리터당 1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 공공요금인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년 상반기에는 워낙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그 인상 시기라든가 요금 현실화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새해 전기와 가스 요금을 상당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새해 들어 서민 경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